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12월 8일 아침입니다. 12월 8일은 사실 제 생일이에요.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생일을 보낼 건데요.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맨날 운동할 때 물통에 뭐 드시는 거 뭐예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래서 이제 그 뭘 넣고 만드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잡담인데, 제가 최근에 장염에 걸렸어요.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포카리 스웨트를 많이 먹어서, 포카리 스웨트 이제 빈통이 있어서, 여기다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, 뭐, 처음에는 뭘 넣냐면, 이제 BCAA를 넣어요. BCAA는 그냥 뭐 시중에 파는 거 아무거나 전 제일 싼거 먹거든요. 왜냐면 BCAA가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실 맛을 위해서 먹어요. BCAA가 생각보다 되게 달고 맛있어서 물을 많이 먹게 도와주더라고요.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런 이유로 BCAA를 먹는 거 같아요. 만약에 뭔가 이런 맛을 낼수 있는 다른 더싼 인공 감미료 같은 게 있었으면 저는 그걸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저는 크레아틴을 보통 여기 섞어 먹거든요. 크레아틴은 보통 무마하시는 경우가 많아서,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모노 크레아틴 먹어요. 그래서 크레아틴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글루타민 한 숟가락 넣습니다. 아니, 마지막은 아니에요. 글루타민 한 숟가락 넣어주고, 그리고 보통 이제 여름에는 깔라만시를 많이 넣어서 먹었는데, 요새는 크랜베리 주스 원액을 넣거든요. 크랜베리 원액을 이제 한 50g 정도 넣어줘요. 이게 좀 비싸가지고 많이 못 넣겠더라고요. 그래서 50mg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. 크랜베리 주스가 되게 몸에 좋다고 해서 넣고 있고, 그리고 잠시만요. 선물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이퍼볼트라는 걸 받았거든요. 이게 뭐냐면 마사지 기계인데, 이렇게 1단, 2단, 3단 조절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기계로 이렇게 근막을 이완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슴 같은 데도 마사지가 되고, 뭐목 주변, 뭐 팔, 그리고 뭐 다리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.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이거에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. 저는 몸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라서 마사지 하는 걸 좋아하는데, 폼롤러는 사실 조금 폼롤러는 사실 좀 번거로울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얘는 되게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뭐 누워서도 할수 있고,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폼롤러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근막 이완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저는 이제 운동을 갔다가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To admit it now, you want me to stay.
이제 방금 운동을 갔다 왔는데요. 오늘 엄청 이제 추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오늘이 제 생일이기도 한데 사실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이기도 해서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. 정말 기대도 못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목표가 1000명이 목표였거든요. 근데 벌써 만 명이 돼버려서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항상 늘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